그러니까 정말 안녕하세요 하고 뽀뽀를 한 거예요. 작품 안에서? 아, 작품 안에서. 네. 그 연기잖아요. 영혼 없이 했을 거예요. 영혼은 있었어요? 아, 근데 모르지 또 혹해서.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진짜 안녕하세요. 키스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만 하고 키스를 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저희 그 인사하고 리딩하고 바로 키스하고 시작되는 저도 네. 울랄라 부부라는 거 찍다가 김정은 씨랑? 아니요, 김정은 씨 말고 제 불륜자랑 한치아 씨랑 인사하고 어색한 네, 인사하고 바로 슛 이래가지고 키스했거든요. 네. 되게 가까워지던데요? 되게 가까워지던데요? 그러게요? 아니, 네.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그래서 사귀기도 전에 키스신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공연 때마다 하니까. 네. 그립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한 번 공연을 하면은 몇 명이랑 하니까. 아, 그러네. 뭔 작품이에요, 그게? 오페라. 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아, 작상 진짜 키스일 때는 조금. 긴장감이.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오히려 그렇지. 오히려 더 못하게 했는 거죠. 그러니까 했는 아니 모르겠다. 못하겠다 무대로 가자. 무대 아니 키스가 나왔지. 저희는 가문 때 배드신 했었잖아요. 네, 이상한 배드신. 둘이요? 네. 뭐했지? 기억 안 나요? 뭐했죠? 뭐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밀치고 저지. 아직 저는 그쪽 이름도 모르는데 배드신 우리 너무 저질로 만났어. 거기는 우아하게 만나고 우린 정말 코미디로 아, 정말 저질로 만났어. 난 생각도 안 난다 누구였는지. 나만 생각나. 나만? 자, 우리 지난주에 장인어른께 정말 병주고 약준 철없는 사위 우리 손준호 씨 처가에서 1박 2일을 무사히 보냈나 정말 궁금해집니다. 식사나 좀 싱겁게 먹는 식사를 한번 해서 저녁 먹고 가는 걸로 하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오, 저녁은 네. 진짜 싱겁겠다. 네, 저녁은. 이거 할 줄 아나? 직접 하시네요. 호박이야, 그지? 그래. 써놓는 거요? 저희가 사실은 고기도 좋아하고 바쁘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정수는 뭐죠? 얇게 썰면 되죠, 아버지? 너무 얇으면 맛이 없지. 아, 적당하게요. 무슨 우리가 나올까? 고구마, 감자, 호박을 다 시켜줬나? 언니 고기? 잘 못 쓴다, 호박을. 쓸어본 적이 없는 해봤겠어요. 것 같아. 되게 조심스럽게 써네요. 우리 다 넣어요, 아버지? 아, 호박 아, 더 맛있는데. 아, 아버님 손이 아주 귀여우시네요. 그죠? 진짜 진짜 뚱뚱하시네요. 우려나 손이에요. 아버님 우려나 손. 채식만 하시는데. 어, 저기 아, 저 계란에 계란 너무 많이 풀고 계란이나. 완지. 아, 싱겁게 드시죠? 아예 그냥 계란하고. 건강에는 어, 키위다. 키위 어떻게 하시려고요? 와. 역시 반찬으로. 배가 부르실까요? 아, 맛있겠다. 과일 야채로 해서 딱 먹는 게. 예, 여기. 혹시 거기 저녁 식사에 저렇게 그냥 주세요. 손님 씨 얼굴 그늘졌는데요? 육식. 옛날에는 사위 오면은. 시암탕이 하지? 야채 먹이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간단하지만 식사. 네,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아, 손 갈 데가 없겠네요, 우리 손서방은. 손서방. 고기 반찬 있어야 되는데. 섭섭하잖아요, 벌써 눈이. 뭐야, 과일이 진짜 많다. 야, 신선한데요, 저 표정만.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꼭 이렇게 찍게 되는데 없으니까 또
없이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렇지? 습관처럼 찍어 먹었는데